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그 일요일 12시 2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 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그 이번에는 그 고려사 태조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원문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고려 태조라는 거는 이게 그 왕건입니다. 왕건. 왕건이를 말하는데 이 왕건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궁예의 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궁예를 내쫓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럼 궁예를 왜 내쫓았느냐? 멀쩡히 왕노릇을 하던 사람을 아니 멀쩡히 왕이 있던 그 인물을 왜 내쫓았냐면은 여러분들 궁예가 그 혁명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다가 그 궁예가 백성들한테 그 잡혀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왜 궁예를 붙잡아서 죽였을까? 궁예가 그만큼 그 악정을 했던 것입니다. 정치를 궁예도 처음에 그 왕이 됐을 때는 그래도 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런 정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궁예가 갈수록 이 악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 죽이는 걸 뭐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오늘날 아마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그런 악정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궁예가 이제 쫓겨서 혁명이 일어나서 쫓겨서 산으로 피신했다가 백성들한테 붙잡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 왕건이라고 하면 고려를 세운 왕건이라고 하면 우선 그 악정을 하던 악한 일을 벌이던 궁예를 내쫓았고 그 다음에 궁예를 내쫓았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또 이 왕건이라는 인물이 말이죠. 신라와 후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와 후백제를 정복을 해서, 그러니까 후삼국을 통일한 겁니다. 삼국 통일을 한 장본인이 왕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제, 고구려, 신라. 이게, 그러니까 후고구려, 신라, 후백제. 이 삼국을 왕건이가 통일을 하고, 고려가. 이 한반도의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중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 이 통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고려 전에 또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후에 이제 그 후삼국 시대에 또 이제 그 왕건이가 이 삼국을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개국함으로써 고려를 상당히 그 힘 있고 아주 역동성이 넘치는 그런 강대한 국가를 왕건이가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건이 묘가 어디 있냐면은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 고려의 수도가 개성입니다. 황해도 개성. 정몽주가 그 개성의 선주교에서 죽었잖아요. 그 고려의 중신 그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개성은 뭐 북한 땅이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지금 그 왕건이 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그 예전에 그 왕을 지냈던 인물이니까 뭐 하여튼 뭐 북한에서도 그렇게 소홀히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개성에 왕건의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는데 중국에 또 어느 설에 보니까 어느 그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 왕건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어디에도 또 왕건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런 설이 또 이렇게 소문처럼 퍼지더라고. 중국에 진짜 왕건의 묘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개성이 있는 왕건의 묘는 그건 가짜묘다. 이런 또 헛소문이 비슷한 게 인터넷으로 또 떠돌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렇게 천천히 여러 그 정황을 검토해 봤는데 중국 역사에도 그 왕건이라는 인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왕건의 묘는 그 고려 태조의 묘가 아니고 중국 역사상의 어떤 그 왕건이라는 인물의 묘인가 봐요. 중국의 역사상에도 그 왕건이라는 인물이 이 왕을 지냈던 그런 적이 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 개성에 있는 왕건이 묘가 진짜 묘다. 아, 정설이다. 이런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려 태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8년 6월 17일 음력. 이때가 이제 무오날입니다. 무오날. 그러니까 말의 날입니다. 말의 날. 이 날이. 918년 7월 27일 양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오. 7월 27일 날이 이, 그러니까 이제 말의 날이다. 이런 얘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위. 이 왕이, 왕위란 건 맞죠. 이건 임금왕자고 이를 위자입니다. 이를 위자. 그러니까 뭐냐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탁하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부탁하냐? 누구한테 이른 이제 말을 이르느냐 이거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카메라 구도를 다시 잡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자입니다. 왕이 이르기를 이거는 그 한천 이게 정미천자입니다. 정미천 한천. 그래서 이거는 그 색깔이 다르게 썼잖아요. 내가 그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썼습니다. 왜 내가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썼냐면은 이게 아마 사람 이름인가 봐요. 한찬. 이건 내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씨가 있잖아요. 한씨. 그거는 내가 뭐 한찬이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총일이라고 나옵니다. 총일. 이 총자가 뭐냐면 귀자에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발글 총이라는 얘기죠. 총. 귀발글 총 편안한 일. 그래서 총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성씨 중에 총씨라는 성씨가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아마 고려시대에도 총씨라는 성씨가 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씨는 뭐 지금도 이 흔한 성인데 이 총씨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람의 이름인가? 아. 뭐 사람의 그 이름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어떤 별칭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총씨라는 건 내가 없다고 총씨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총씨는 없는 성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총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 한 문장을 이렇게 보면은 왕이 이 한천 총일에게 말을 하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찬이라는 사람과 총일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내렸다.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주. 전주는 이게 그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다고 저 얘기했잖아요. 전주라는 건 그 궁예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 아, 믿을 신. 참수할 참. 졸호, 뭐 기쁠호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죽일살. 그래 전주는 궁예는 이 전주라는 건 궁예를 뜻하는 것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궁예는 뭐를 좋아하느냐?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야. 목을 자르고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주 일상적으로 죽이고 처형하는 걸 궁예가 좋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궁예는 그 처음에는 정권을 잡고 초기에는 그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지만은 갈수록 악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는 백성들한테 산으로 피신했다가 백성들한테 붙잡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궁에는 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일인 것이죠. 이 궁예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관향 총주 이랬단 말이죠. 이건 말이죠. 꿰관, 고향할 때 이런 향을 쓰잖아요. 고향할 때. 그러니까 그 경의 고향인 청주. 경이라는 건 누굴 얘기를 합니까? 경이라는 건 이 신화를 높여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신화를 높여서 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암흑의 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듣기 좋게 임금이 신화를 듣기 좋게 부르는 말이죠. 이제 경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때 이렇게 경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경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한초와 총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청주다 이겁니다. 지금 저 충청북도에 청주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찬과 총일이 고향이 청주다 이 말이죠. 경들의 고향인 청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했다. 경들의 고향이 청주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토지, 옥.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토지, 옥, 요. 땅지. 따지, 아니 흙토, 땅지, 따지, 그 다음에 그 기름질 옥, 그 다음에 그 넉넉할 요, 토지가 기름지고 아주 그 옥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땅이 좋다 이거죠. 어디가 땅이 좋냐? 청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충북 청주가 아주 그 땅이 기름지고 옥토다 이런 얘기죠. 그 인도, 그 다음에 인다. 이게 마늘 따잖아요. 사람인 마늘 따. 호골호. 이거 호골호자입니다. 호골호. 그 다음에 그, 뛰어날 걸. 뛰어날 걸. 그 다음에 그, 이거는 그 뭐냐면은, 여러분 잠깐만요. 줄을 그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다.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이 많냐? 호골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호골. 어디에 호골이 많느냐? 청주에 호골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두려울 공. 극이. 할위. 변할 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들이 변란을 일으킬까? 응? 그러니까 이 변할 변자에다가 할위, 이 극이 공포공, 두려울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주에 이런 그 청주는 경들의 고향 청주는 땅이 기름지고 호골들이 많은데 이런 호골들이 이 변란을 일으킬까? 변할 편.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청주의 호골들이 뭉쳐서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일으킬까 그것이 두렵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수장 그 다음에 그 하고자 할 욕 욕심할 때 이런 글자를 씁니다. 욕심욕.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죽일섬 갈지. 그래서 그 이 청주에는 호골들이 많고
이 호골들이 이 마음이 변해서 변란을 일으킬까, 역모를 주장할까, 그 다음에 뭐 혁명을 주장할까 두려워서 다 죽이려고 하였다. 이, 죽일 섬자잖아요. 죽일 섬. 이 다 죽일 섬자입니다. 이게. 예. 누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느냐? 바로 궁예가 그랬다는 겁니다. 궁예가 자기가 악정을 펼치니까, 그 청주에 그 호골들이 많이 살고 땅이 기름지고 호골들이 많이 사는 고장이 청주인데, 그 청주에 그 호골들이 뭉쳐서 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청주의 사람들을 궁예가 많이 죽였다 이런 얘기죠. 어? 그런 얘기가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엔에 불을소 군인. 이건 그 초록색으로 색깔을 달래가지고 썼잖아요. 이것도 사람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윤전. 윤 씨에다가 이름이 전이다. 그다음에 애견. 애견. 이게 뭡니까? 구들견자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구들견 이런 뜻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 윤씨는 뭐 지금도 뭐 윤씨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윤씨고 한데. 그러나 애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없는 거,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봤을 것이고, 나도 그래요. 애씨성을 가진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씨가 아니고, 이것도 무슨 그 이름을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별칭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견. 윤전 애견 등팔십 여인.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군인. 군인 윤, 군인, 군인 신분의 윤전과 애견을 그 군인 신분의 애견과 윤전을 윤전 등이란 게 뭐냐면은 그 하여튼 80여 명, 그러니까 윤전과 애견을 비롯한 80여 명을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은 함께구입니다. 함께구. 함께구 써이. 그다음에 그 비극비 슬플비 이런 자죠. 허물고. 그러니까 윤전과 애견 의에 80여 명을 불렀다 이런 겁니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요. 윤전 애견 뭐 80여 명 이런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기계계좌입니다. 여러분들 기계할 때 이런 계좌를 쓰는 것이죠. 기계. 기계계좌입니다. 기계. 그 다음에 이거는 멜계. 그 다음에 그 있을제 길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자 말고도 또 길도자가 있죠. 근데 같은 길도자인데 이자는 어떤 길도자면서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보행 중 길도다. 그러니까 보행 중에 길이다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자가 그 상당히 좀 그 해석이 까다로운 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 말고도 도자가 또 있거든요. 그 이자 말고 도자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이자 말고 도자가 있는데 그건 무슨 도자냐면은 이걸 보십시오. 예. 예. 이런 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 이 도가 있잖아요. 예. 이 글자가 지금 좀 엉망이 되는데 하여튼 이 길, 이거는 단순히 길을 나타내는 도고, 이거는 그 보행 중 도다 이런 그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도자지만은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제 개의 개,
이것도 괴짜고 이것도 괴짜인데 이건 기계계 멜케 있을제 보행할 도. 그러니까 무거운 기계를 등에다 메고 보행 중 길에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 무거운 기계를 등에다 메고 길을 걷는 그런 상황을 이게 나타내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문이 뜻글자라고 해가지고 한자 한자 뜻에만 이렇게 몰입하면은 뜻 한자 한자 뜻에만 너무 이 충성을 하다 보면은 다른 뜻이 돼버린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뭡니까? 기계를 메고 무거운 기계를 등에다 메고 길을 걷는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기계를 등에 메고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거는 부자연스럽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부자연스럽다는 게 뭡니까? 몸이 뭐 결박당했다든지 바위줄로 묶여있다든지 하여튼 그 보행하기가 불편한 상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걸 말을 뜻하는 겁니다. 이 계획의 제도라는 건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경기 벼슬경 벼슬경 극이 그 다음에 빠를 극 갈왕. 그래서 그 벼슬을 하고 벼슬을 하고 빠르게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문장을 또 보십시오. 그 다음 문장은 노을방 방생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방생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이 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환 돌아올 환 그 다음에 밭전 마을리 그러니까 밭이 있는 마을로 돌아온다. 전답이 있는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전답이 있는 마을로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누가 그 전답이 있는 마을로 돌아오느냐 윤전 애견 그리고 80여 명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그 형을 받아서 궁예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궁예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정당한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궁예가 너무 악정을 해서 그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궁예가 그렇게 악정을 많이 했다고 악정을 많이 저질렀다고 얘기했잖아요. 죄 없는 사람들도 무작정 벌을 내리는 거야. 자기 눈에 밑보이면은 죄가 없는데도 그냥 벌을 내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기계를 등에다 맨 것처럼 그렇게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렇게 힘들게 길을 걷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허물고 안일비 이 사람들의 그 기계를 맨 것 같은 그런 그 무거운 걸 허물어 버려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결박을 당했다 하면 결박을 풀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해줘라. 지금 기계를 등에 맨 것 같이 그 무겁고 걸어가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풀어서 주고 몸을 가볍게 해줘서 자유롭게 걸어가게 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주 고향에 자기 그 밭전자잖아요. 자기 그 밭과 논이 있는 전답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왕이 이르기를 한찬과 총일이라는 사람에게 지시하기를 궁예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임금이었다. 그 이 청주는 한천 총일의 그 고향이 청주 아니겠느냐. 그 청주는 토지가 아주 기름지고 호걸이 많이 산다. 그런데 그 호걸들이 모여서 역적 모의를 하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였다. 궁예가 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래서 그 군인 윤전 애견 이런 사람들이 다 호골이라는 얘기죠. 청주 사람의 호골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음모를 꾸미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가지고 윤전 애견 80여 명을 이제 결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결박을 한 채로 길을 가는 그런 그 벌을 내렸다. 그런데 그거를 즉시 한찬과 총일은 즉시 가서 이 사람들을 풀어줘라. 그 결박을 풀어주고 이 사람들이 그 자유롭게 그 기름진 땅 청주 기름진 전답이 있는 청주로 자유롭게 고향에 갈수록 해줘라. 이런 그 지시를 내린 겁니다. 지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면은 청주 출신의 그 청주가 고향인 그 군인들의 군인들이 억울한 죄를 받고 지금 있는데 그 죄를 풀어줘서 그 군인들이 각자 자기 고향이 토지가 있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풀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사실 그 한자한테 그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한자가 뜻글자라고 해가지고 한문이 뜻글자라고 해가지고 한자 한자에만 한 글자 한 글자에만 너무 그 몰입하다 보면은 뜻이 달라지고 많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 문장이 대강 뜻하는 바가 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러니까 이제 융통성이 있게 그렇게 그 유추를 해나가면서 해석을 해두는 겁니다. 그런 유추력이 필요한 것이죠. 유추력. 그 유추력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계를 메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아니 뭐 옛날에 뭐 무거운 기계를 메고 걸어갈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 몸이 이렇게 결박당했다든가 몸이 밧줄로 묶여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계가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뭐 그럴 수는 있으니까 무거운 뭐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등에다 지고 이렇게 그 죄인이 돼서 그 길가를 걸어가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한찬과 총일은 빨리 가서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가볍게 걸어가서 이제 전답이 있는 밭과 그 땅이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태조 태조 이제 고려시대 태조 세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그래서 왕건이는 그 왕건이가 원래 그 궁예의 부하였었는데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궁예를 내쫓고 고려를 개국했다. 그래서 고려를 개국하고 또 후삼국까지 통일하는 그런 그 참 무한한 능력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그래서 고려사 태조 세 번째 녹화를 했습니다.